이번에는 박음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자, 박음질은 자, 처음에 시작점에 내가 원하는 크기의 땀만큼 들어간 위치로 들어가서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땀만큼의 크기를 다시 뒤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 크기의 땀만큼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여기 나온 곳으로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자, 같은 크기의 땀만큼 뒤로 돌아가서 다시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한 줄을 이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박음질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 박음질은 킬트에서 주로 솜과 솜을 이어서 연결을 할때 힘이 많이 받는 곳에 쓰이는 기법으로 많이 들어가요.